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절임 배추 농가들 중에는 아예 주문받는 것조차 포기한 곳이 적질 않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가격을 동결해 놨는데 그 후 물음병으로 작황을 망친 데다 소금값을 비롯한 비용마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사정이 참 딱한데요.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배추밭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9월 잦은 비에 갑작스런 한파로 냉해까지 입은 배추들이 물음병에 걸린 겁니다. 밑동부터 짓물러버린 가을 배추는 상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추 재배 면적만 7,000평. 이곳에 약 7만 5천 포기의 배추를 심었지만 90% 이상이 물음병에 걸려 이렇게 누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밭작물 전체를 사고 파는 포전 매매 농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약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쓸만한 배추가 있어도 인건비조차 안 나와 수확은 포기했습니다. 배추를 못 가져가니까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만 탓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그럼 반반 양보합시다 해서. 물음병에 진딧물까지 덮친 괴산의 배추 농가들은 절임 배추 물량 맞추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소금값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절임 배추 가격은 지난해와 같아 아예 주문을 받지 않는 곳도 생겼습니다. 자재 문제 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파격을 많이 입고 이 배추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을 배추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도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의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